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해오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미국 동부 월요일이 잘 끝났고요. 지금 5시 42분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잘 갔다 왔고요. 예, 한국에서는 화요일이 시작됐겠네요. 자, 힘차게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날씨 괜찮았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약간 눈이 잠깐 오긴 했는데 그래도 하늘은 괜찮았고요. 자 오늘 아침에 좀 흐렸죠. 자 일단은 예, 다우존스가 아침에 와 아침에 진짜 무섭게 떨어졌는데요. 예, 뭐 제가 우리 오늘의 주제가 안보기였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자 안보기 보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보셨길 바랍니다. 갑자기 예, 떨어지더니 그 공포감이 어제의 공포감이 자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진짜 11시 거의 장 끝날 때까지 공포감이 계속 됐고요. 자 갑자기 11시 이후에 뭐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0.68% 올라간 거로 끝났고요. 자 S&P 500도 예 거의 뭐 11시까지는 떨어졌다가 예 11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올라서 끝났고요. 장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나스닥도 예 성장주도 마찬가지죠. 예 한 11시까지 예 조금 예 주춤하더니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보는 게 최고였죠. 봤으면 또 이 공포감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죠?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오전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던데 자 2280부터에서 롤러코스터 타고 완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2230까지 떨어졌었죠. 예,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W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 계속 보고 계셨으면 진짜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잠도 못 자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예 잠깐 올라가다 W 그리면서 올라왔고요. 예 그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연설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소형주 쪽에 예 중소형주 쪽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 끝에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대형주나 빅텍 쪽 위주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 중소형주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소형주만 떨어뜨렸는지 롱숏 전략을 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진 건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올라온 건지 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이 오늘 자 금요일날은 28까지 빅스지수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4 정도로 시작을 했죠. 한 반 정도 떨어진 걸로 시작했다가 좀 올라가더니 예 결국에는 22대로 조금 안정돼서 끝났습니다. 뭐 아직도 20미터로 떨어져야지 좋은 거니까 자 아직은 22.96으로 뭐 그 완전히 공포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계 G7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은 왜 오늘 올랐냐 자 일단 핀비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오늘 전체적으로 예 어우 뭐 오른 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빅텍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뭐 이 작은 그림으로 보셔도 알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빅텍, 구글 쪽 빅텍 쪽은 거의 다 빵 주식은 거의 다 올랐고요. 예 테슬라도 5%나 오늘 올랐고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쪽도 다 올랐고요. 자 오늘 뭐 예 빅텍 쪽 성장주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뭐 바이러스랑 뭐 거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많이 올랐고요. 자, 오히려 은행주들이나, 예, 파이자는 뭐,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긴 한데, 예, 파이자에서는 뭐, 경구형 알약이 효과가 있다.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좀 떨어졌고요. 오늘 아무래도, 예, JP 모건에서 목표주가를 조금 낮춘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자, 머크도 좀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예, 머크 많이 떨어졌고요. 예, 30% 밖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떨어졌고, 자, 그 외에 또 오른 것들은 에너지 쪽 좀 올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올랐냐. 예, 일단은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자, 아침 방송에서 얘기 드린 게 이겁니다.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pretty mild so far, South Africa health experts say. 그래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mild하다. 예, 그 효과가 치명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서 슈압이 말을 했는데, 이게 BBC에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there's no real rise in hospitalization. 자,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Large number of mutations, Omicron destabilizes the virus. 그래서 뮤테이션이 오미크론이 32개나 일어난다 그랬죠. 예, 변이가 32개가 일어나니까 돌연변이가 예, 그게 뭐 바이러스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symptoms are linked to the Omicron coronavirus variant have been pretty mild. 예, 굉장히 예, 경미하다. 그래서 예, 효과가 경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while South Africa which first identified the new variant 새로운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됐을 때 3,220명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병원에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ses that have occurred so far have all been mild cases, mild to moderate cases, and that's a good sign. 그래서 경미한 반응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이게 좋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still early days고 nothing was certain. 하지만 여전히 초기고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솔직하게 보고 있는 솔직히 예, 좀 기다려서 지켜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South Africa has been hit with a number of travel bans from UK other nations after its scientists found the mutated variant last week. Since then, the growing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along with Austria have been identified people infected with the variant. 뭐 등등 예,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뭐 그래서 12개 국가 이상에서 예, 여행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사실은 어젯밤에 나왔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젯밤부터 이미 자 선물 시장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침에 좀 걱정을 안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금요일 날 휴가 갔던 예, 기관의 담당 트레이더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떨어뜨리고 좀 봤는데 다시 올라와줘서 다행이고요. 예, 요거 때문에 일단은 예, 조금 스윙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전히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공포에 떨어서 11시까지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이후에 한 1시 정도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says he doesn't expect more travel restrictions or lockdowns as a COVID Omicron variant spreads.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를 예, 더 이상의 여행 제한을 기대하지 않는다. 락다운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뭐 퍼지긴 하겠지만 락다운은 안 할 거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주식시장이 좀 더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US on Friday said it would ban visitors from South Africa, seven other Southern African nations after the detection of an Omicron variant of the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발견된 이후에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7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방문을 금지시켰죠. Japan, the UK, Israel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also put travel restriction in place to stem the spread of the strain. 그랬습니다. 일본과 UK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였다. 이제 여행 제한을 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고요. Variant has already been detected. 예, 캐나다에서 발견됐고 UK에서 받고 홍콩, 이스라엘, 뭐 다른 많은 나라 12개 나라에서 발견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 더 이상 예, 뭐 락다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President Joe Biden on Monday said he doesn't expect the US to impose additional travel restrictions to stem spread of coronavirus Omicron, sending some airlines stocks higher 그랬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는 없을 거라고 하니까 이게 또 예, 여행 관련된 주를 조금 올렸다고 하네요. 오늘 조금씩 반등은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에어라인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이 좀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는데 예,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degree of variant spread will determine whether more travel restrictions are needed said. 하지만 예, 여전히 예, 좀 더 여행 제한을 필요할지는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지는가에 따라서 좀 달려 있겠다. 그래서 당장은 더 추가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하게 있습니다. I don't anticipate that. 지금 현재 뭐 그걸 다 기대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은 자, 락다운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자, 안토니 파우치 할아버지도 자, 오늘 뭐 굳이 락다운은 필요가 없을 거다고 봉쇄 조치 필요 없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예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뭐 연준은 내일 저기 2시에 예 파월 연준장이 샌디 뱅킹 커미티 가가지고 또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케어스 액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작년에 CARES Act라는 법이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자 이제 내일 증언을 하는데 자 미리 이렇게 예 선언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카노미에서 자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시적으로는 지난 여름에 조금 좀 천천히 내려가긴 했는데 아무튼 예 이걸로 인해서 예 가계와 사업의 이제 소비가 조금 예 증가하던 폭이 좀 둔화가 됐다. 그래서 자 이것들이 뭐 공급망에 좀 예,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왔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 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일을 예, 더 구하지 못하게 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 지금 뭐 노동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상원위원회 가서 얘기를 할것 같고요. 10월 달에 뭐 직업이 54만 1000까지 늘어났다는 것도 강조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난방 페이롤 나오죠. 실업률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실업률이 4.6%까지 떨어져 예, 사람도 예, 고용도 자 53만 1000까지 늘었다는 것도 강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좋아졌다. 하지만은 뭐 공급 문제 여전히 있다. Economic downturn has not fallen equally. 자 경제가 지금 안 좋아졌는데 이게 평등하게 뭐 추락한 건 아니고요. 뭐 이게 뭐 어떤 데는 좀 강하게 맞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덜 맞은 데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예, 특별히 이런 진보에도 불구하고 예, 실업률은 계속해서 예, 잘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흑인 사회라든지 히스패닉 자, 이 스페인 쪽 사람들 예, 그쪽에는 좀 실업률이 조금 더 예, 또 예,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pandemic related supply demand imbalances contributed to notable price increases. 자, 이 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예, 수급 간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야에서 예, 물가를 계속해서 자,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upply chain problems have made it difficult for producers to meet strong demand. 이 공급 체인 문제가 예,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이것이 생산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물건 쪽에서 자, 그다음에 increasing energy prices rent. 자, 에너지 가격하고 렌트 가격, 예,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running well of 2% longer run goal입니다. 자, 2% 장기 목표보다 더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개인의 소비가 자, 지난 12개월 동안 자, 5% 이상 또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하지만 예, 굉장히 예, 뭐 많이 예, 뭐 다음 내년에는 자, 조금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re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아무튼 자, 수급 간의 공급 문제가 이 불균형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effects of a supply constraint.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이 공급 문제가 예, 계속될지 아니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뭐 지금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위로 끌어올렸던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자, 아무튼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자, 뭐 노동시장의 예, 빠른 성장이 예, 뭐또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임금 자체도 예,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e high inflation imposes significant burdens, especially on those less able to meet the higher cost of essentially like food, housing, transportation. 자, 우리 이해한다. 이제 높은 이 인플레이션이 예, 심각 뭐 부담을 주고 특히 이 비용을 음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We are committed to our price stability goal. 우리는 우리의 자, 가격 안정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예, 약속을 하고 있고요. 자, we'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 뭐 도구를 써가지고 경제를 예, 서포트
진출을 할 거고, 예, 강한 레이버 마켓을 또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prevent the high inflation from. 자, 그래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지 않도록 예, 또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ent rising, 예, 여기서 나와요. 오미크론은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거기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해서 이게 아마 뭐 예, 고용이라든지 경제 활동에 조금 자, 아래쪽과 하방 압력, 하방 위험을 좀 가져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을 뭐 증가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reater concerns about the virus could reduce people's willingness to work in person, which would slow progress in the labor market and intensify supply chain disruption. 그래서 자, 아무튼 뭐 여전히 걱정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이게 사람들이 뭐 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줄일 것 같고 자, 아무튼 노동시장을 좀 뭐 이렇게 천천히 자, 완화적으로 예, 뭐 상황을 좋게 만들 것이고 예, 그 다음에 intensify supply chain 자, 이 공급 문제도 뭐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연준의 행동이 자, 사회와 가족들과 사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거를 알고 있고 everything we do 우리가 모두 하는 거는 in service to our public 우리 모두의 자, 공공의 미션을 위한 것이다. We are fed는 자, 모든 것을 다할 거다. 이 고용 시장이 완전한 회복과 그다음에 가격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자, 일단은 내일 가서 한번더 얘기를 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물어보냐가 또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내일 또 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요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자, 오늘 뭐 채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아침에는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또 많이 안 올랐어요. 3.24%밖에 안 올라서 1.53으로 아침보다 조금 더 안정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시장도 올라갔고, 이런 거 보니까 리스크 온이 좀된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떨어졌고.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시장 올라간 거 보니까 리스크 다시 온입니다. 자, 리스크에 걸어서 좀 투자를 하려는 예,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는 예, 뭐 달러 인덱스 96.362로 예, 다시 올랐고요. 예, 달러 가치가 다시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자, 아무튼 자, 유럽 시장도 다 올랐죠. 자, 유로 스탁스도 올랐고 프랑스도 올랐고 예, 뭐 독일도 올랐고. 자, 아무튼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거의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 보니까. 자, 그거 외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대부분 다잘 올랐습니다. 예, 뭐 전기차 시장 대부분 잘 올라서 자, 루시드 5.95%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테슬라도 5% 올랐고요. 축하드리고요. 자, 리오터가 오늘 실적 잘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잘 나와서 6.63% 올랐고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니오도 0.90% 올랐고 샤오팡도 조금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 반도체 쪽 예, 엔비디아 예, 조금 더 사기 다행이죠. 6.22% 올랐습니다. 대단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AMD도 5% 올랐죠. 퀄컴도 4.7% 오늘 예, 반도체 정말 잘 나왔고요. CRM 세일즈포스가 내일 실적 발표했고 ASML도 오늘 4% 올랐고요. 자, 네덜란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 이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만들죠. ASML에 자, 여전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자, IBM도 올랐고 구글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예, 대형주 위주로 오늘 잘 올랐고요. 테크주 위주로. 그 다음에 오늘 소파이도 1.31% 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이런 기업들은 물론 반도체 쪽은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전혀 상관없이 잘 많이 올랐고요. 자, 오늘 오라클 스퀘어도 좀 올랐고 예, 확실히 반도체 예, 비트코인 시장도 올라가니까 스퀘어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고 예, 팔란티어도 좀 올라갔고요. 자, 그 외에 뭐 조금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페이펄 조금 떨어졌고 예, 디지털 터미널 좀 떨어졌는데 그 아까보다는 좀 예, 떨어지는 폭은 좀 줄였고 26도 뭐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자, 화이팅 하고요. 저는 오늘 어펌이 아침에 아무래도 목표 주가를 조금 예, JP 모건에서 내렸나요? 자, 아무튼 조금 내려서 126불 7불로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힘을 못 썼는데 금요일 날은 3% 올랐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른 거 오늘 다 빠졌고요.
그래도 예, 뭐 저번 주 화요일 정도에 파월 연준장 됐을 때는 한 118불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저희 목표 주가 150불에서 175불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오늘 예 소형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스라인 많이 떨어졌고 나온 디멘션도 좀 많이 떨어졌고 증강 현실 쪽에서는 이머전이 오늘 반등이 많이 성공했습니다. 6%나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예자 그다음에 로블록스 오늘 5% 올라갔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특별 소식은 없고요. 예 코핀 올라갔고 1.1% 올라갔고요. 비직스도 뭐 거의 많이 안 떨어졌고 0.044%밖에 안 떨어졌고 페이스북 올랐습니다. 1.16%는 확실히 디즈니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고 유너티 오늘 왜 많이 떨어졌네요 이상하게. 자 유너티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모멘텀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200불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자 그다음에 예 바이오 쪽에서는 모더나가 역시 12% 다시 올랐고요. 예 백신은 2022년까지 만든다고 하고요. 아이덱스 3.91% 그다음 아메리 이상하게 올라갔네요. 텔레닭은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다음에 예 바이케리스 로봇 자 서지컬 자 알봇도 1.32% 올랐고요. 앱셀라라 오늘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그그 외에 예, 소형주들이 좀 떨어졌어요. 자, 빙고 오늘 좀 떨어졌고요. 티투도 3%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아식스 2%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센스도 오늘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보다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자, 오늘 머크 많이 떨어졌고요. 자, 센스가 안 보이는데, 예, 센스가 예, 플러, 여기 있네요. 예, 센스 0.92% 정도밖에 안 떨어졌네. 아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금요일날은 한 3.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소형주들, 예, 바이오 소형주들은 좀, 예, 중형주까지 좀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드론 쪽에 오늘 드래곤플라이가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16%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정도 쇼스퀴즈가 나와서 참 다행이고, 고프로 다시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플리머스라 올랐고요.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반등해줬습니다. 자, 에너지 쪽도, 예,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오늘은, 자, 반등의 차지 포인트 반등했고요. 자, 리튬 아메리카 14%나 쇼스키지가 일어나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리튬 아메리카 대단하네요. 예, 저희가 18불 때부터 예, 샀다가 열매를 따고 그랬는데 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쇼핑이나 패션 정도 오늘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3.57% 회복을 했고요. 아마존 1.68%. 자, 노드스트롬 좀 회복했고 위시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튼 타겟도 회복했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테슬라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테슬라 기가 텍사스가 워크샵 리뷰 컴플릿이라는 걸 받았는데 아마 이제 텍사스 공장이 거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construction of Tesla Giga Texas is progressing at an extremely high pace. The shell of the building is almost complete. So a few days ago, company made five filings of the ATX architecture review board. Already received the review complete for stamping workshop, which hints the production should start soon. 자, 곧 지금 외부 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ATX 아키텍처 리뷰 보드의 파일링이 끝냈대요. 그래서 뭔가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자 리뷰가 끝났다고 예뭐 그렇게 소식이 와서 이제 곧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자 11월 19일 날 텍사스가 뭐 다섯 개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다 리뷰가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생산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아직 인스펙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인스펙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인스펙션 결과가 나오면 그 워크샵 다섯 개가 이제 마지막 승인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럴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예, 현재 지금 텍사스에 예, 이 라이센스 주는 그 부서에 웹사이트가 지금 멈춰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곧 이제 모든 승인이 다 끝나면 텍사스도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특별한 소식 있고, 그 외에는 뭐, 예, 루시드부터 다른 소식 없고요. 오늘, 자, 아이온큐 얘기 드렸죠. 델 컴퓨터하고, 예, 협력해서, 자,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또 좋은 밤 되시고요. 자, 화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월요일 밤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